제가 저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머리가 좋다는 건 첫째는 암기력이고, 그죠? 둘째는 뭐예요? 분석력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 한국인들을 어떻게 망가뜨렸냐면, 성리학이라는 반론 불가능한, 일단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학문도 아니죠. 성리학이라는 통치 이데올로기로 500년 동안 세뇌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 머릿속이 어떻게 되냐면, 뭘 하나 주입받으면 그걸 검토도 안 해보고 검증도 안 해보고 맹목적으로 믿거나 안 믿으면 저는 사문난장이 나쁜 놈 이렇게 될 뿐이에요. 그 버릇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이 성균관대학입니다. 고려시대 국자관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려오면 이게 천년 넘은 대학이에요. 유네스코에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문화유산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인류에 공헌할 만한 학문적 업적은 무엇이냐 이거죠. 없어요. 근대에 들어와서 근대 서양의 교육제도가 정착할 때 성균관대학이 그 제도를 받아들여서 오늘은 이름만 성균관을 걸고 가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괜찮은 논문도 나오곤 하지만 과거에는 없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하는 걸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친숙도가 암기력과 상관이 있어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을 처음에 보면 친숙도, familiarity가 없어서 용어 하나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참 힘들고, 그죠? 한 문장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걸 여러 번 접하다 보면 이제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연도가 기억이 되고 이름이 기억이 되고 이게 쭉 쌓이잖아요. 문제는 암기력만 쭉 가지고 갔을 때는 이 내용 자체가 진위 여부를 검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신 훈련이 잘못된 사람이거나 약한 사람은요, 진위 여부를 검토하는, 이른바 분석하는 상황에 들어오면 자기 마음에 휘둘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안도적 어떤 큰 경험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안보 불감증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내심 안보 불안증도 있어요. 사소한 사건이 터져도 안보가 직결시켜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역사 해설사를 나가시는 여러분들도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건 정확한 엄밀한 분석이에요. 검증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부나 시인을 하지 마시고 검증하는 자료를 찾아가서 대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 이게 맞구나 맞은 만큼 따라가면 돼요. 네. 세 개가 맞으므로 앞으로 열 개가 맞을 것이다 라는 건 오산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더라도 언젠가 저도 틀릴지 몰라요. 완전히 믿지 마세요. 믿는다는 거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 오늘 주제가 다 여기와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depend on 하면 어디에 기대잖아요. 그죠? 의존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dependent가 되는데 의존하지 않는 게 independent예요. 이게 독립이에요. 네. 의존하는 것과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조선왕조 500년은요, 의존하는 체제였어요. 국가는 중국에 의존하고 백성은 체제에 의존하게 돼요. 성리학적인 국가는 임금이 부모예요.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 하나가 뭐냐? 장유유서의 이데올로그 안에서는 맨 위에 있는 군, 사, 부, 이게 하늘이에요. 이분을 떠받들고 살면 돼요. 그럼 이 체제는 고정되는 체제예요. 그죠? 위에 새로운 시대가 바뀌어도 밖에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라고 말을 못해요. 항상 위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가면 돼요.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하나 먹는다. 이게 전형적인 농촌 경제 시대의 격언이에요. 농촌 경제는요,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오를 확률이 훨씬 커요. 그죠? 봄에 모심기를 5번 한 사람하고 50번 한 사람하고 그 경력의 차이가 누구만, 그죠?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실패할 확률이 작아요. 그러나 시대가 변해가고 또 바다 백기를 통해서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들이 막 생겨날 때, 인류 문명이 새롭게 깨어날 때 우리 그걸 놓쳤어요. 농경시대에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고정시켜 놓으면 윗사람들은 편해요. 그러나 아래 이제 태어나는 성장하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밖을 내다보지 못하면 덜 미치는데, 밖을 내다보고 지금 현재 우리는 왜 이 모양인가라고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을 뚫으려면 아버지하고 한판 싸우는 수밖에 없고 원수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오늘 이제 주제가 다 이어지는 건데, 인디펜던트 무브먼트예요. 독립운동이라는 게. 근데 무슨 디펜던트 온에서 빠져나와서 인디펜던트 하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어디를 향한 건지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게 빛광자에다가 다시복자입니다. 그죠? 광복하는 거 있잖아요. 돌아올 복, 다시복. 왜 광복이라고 했을까? 저는 저게 참 궁금했어요, 사실은. 다시복, 돌아올 복, 돌아갈 복. 어디로 돌아가지? 대한제국인가? 아니면 조선인가? 조선이지. 제가 저 의문을 가지고 저것만 뭐 전공하고 추적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머릿속에 저 의문을 가지고 늘 왜 그러지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한 10년 사이에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즉, 저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려고 나갔던 사람들의 태반이 조선시대의 종을 거느렸던 양반들, 이분들은 구한말의 갑신정변, 갑오경장 진짜 싫은 거예요. 500년 동안 내려온 계급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반상의 차별이 없어졌어. 양반과 상놈은 이거는 같이 앉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 차별을 없앨 거예요. 더군다나 남녀 칠세 부동석, 여자는 항상 멀리하고 항상 아래 것으로 뒀는데 여자를 위한 학교를 만들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데 이게 500년 동안의 생각이에요. 더군다나 노예제도를 폐지시켜버리니까 자기 집안의 가정경제를 끌이는 노동력이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노비. 이 사람들이 다 해방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 체제를 부셔야 돼요. 마침 이 체제가 일본 놈이에요. 바로 항일이에요. 그러니까 독립, 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인디펜던트는 결국 뭐냐면
네이션 빌딩이죠. 또는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건국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세우겠다는 꿈이 아니고 지금 현 체제를 지배하는 놈을 물러나게 하는 게 꿈이 돼버렸어요. 그게 대다수 독립운동가들의 방향이에요. 그 웃기는 게 91년도에 제가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논문 주제를 가지고 결국 이제 한국 근대사를 파야 되니까 해서 그때 처음으로 저는 한국 근대사와 관계되는 책들을 이제 찾은 거예요. 제 학부는 인문 쪽이 아니고 이제 물리학하고 심리학을 해서 역사 쪽은 이제 그때 처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이제 보게 된 거죠. 머리가 컸으니까 분석하려는 법이 조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처음에 한국 근대사의 표지를 열고 목차부터 본 거죠. 옛날 같으면 이렇게 안 보고 사진 많은 거, 그림 많은 쪽부터 봤을지도 모르는데 목차부터 쭉 보면서 머릿속에서 연도와 그 목차에 나오는 제목을 연관시키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아, 이때 이랬구나. 아, 1910년 한일 합방되고 그 다음 뭐 내려가다가 무장투쟁이 쭉 계속되다가 독립운동이 되고 그리고 해방이에요. 이 독립운동과 해방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관계 없어요. 우리가 해방된 건 우리를 압제하던 일제가 물러난 건 연합군들의 승리에 의해서 일제가 항복하고 나간 거지 우리의 독립운동하고 하등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 황당한 교과서의 틀은 지금도 계속돼.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넋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사실은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앞서야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열정적인 분들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한지를 자각하셔야 돼요. 이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의 그 사람들이 얘기하던 무장투쟁, 독립운동은 도대체 무엇을 향한, 무엇을 위한 독립이었나? 저 광복이에요. 그분들의 내면은 다시 노비가 등장하는 내 조상들의 저 많은 재산 저걸 다시 끌어낼 수 있는 그죠?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왔으면 하는 생각이 그러다 보니 훗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미화하는 거예요. 장애 임시정부에서 엄청난 일들을 벌려가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것처럼 그러는 사이에 그 시대에 그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배웠어야 할 훌륭한 위인들을 다 밟아버렸어. 그 대표적인 분이 우남이승만. 그죠? 1차 자료를 찾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속은 건요 2차 자료에 의해서요. 1차 자료 중에 중요한 거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 숨기고 유리한 거는 확대 과장하고 하면서 2차 자료를 만들어. 이게 언론에 보도되거나 잡지에 나가거나 교과서를 장악해서 편집권을 장악해서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죠. 이 2차 자료에 의해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최근에도 생기는 거예요. 광주 5.18 사건 가지고 2000년 초기에 남한에 내려왔던 탈북자 중에 하나가 남한 사회를 가만 들여다보니까 80년 초에 벌어졌던 그 난리를 아직도 제대로 규명도 안 한 채 그 안에서 헛소문이 떠도는데 북한군이 내려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증언자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일단의 탈북자 몇 명이 이런 얘기를 불고 다녀요.
황당한 이야기를 불고 다니다가 임모 씨는 그걸로 그 당시 보안사령부 기무사 군 정보기관 군 방첩 기관에서 붙잡아가지고 신문을 하죠. 전술 신문이라고 상당히 심도 깊은 신문을 두 번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자꾸 취재를 해가지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왜? 제 아까운 인생을 거짓말에 속아서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름아름으로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이 친구는 무슨 썰을 풀었냐면요. 80년 전에 광주 사태 때 내려오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에서 국군 군복을 10만 벌을 구입해가지고 중국에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군 정보기관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10만 벌? 그게 남대문 시장에서 유통이 돼. 근데 한국 사회의 규모를 잘 모르는 탈북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짓말을 할 소지가 있죠. 왜? 남대문 시장 가니까 군용품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김우사 수장한테 물어봤더니 가도 황당해가지고 자기들도 이놈한테 중국에 어디에다 숨겨놨냐 했더니 또 지목을 하더래. 우리하고 같이 가자 그랬어. 그랬더니 또 말을 돌려. 당연히 돌리죠. 그 한 사람의 주장을 검증 없이 공개해서 실어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거짓이라는 독소가 공중에 퍼져서 상당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검증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 거짓 주장하는 사람의 솔깃해서 그 말을 카톡으로 옮기고 책으로도 내주고 출판으로 지금 우파 진영이 이렇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부분 하나 만들어드리면 그 보랏빛 호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게 북한군이 광주 때 내려왔다고 이제 주장하는 책인데 이 입증 검증을 할 때 에너지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다 나오는 것마다 검증하려고 달라들면 에너지가 소모가 너무 많이 되잖아요. 그죠? 예컨대 검증 불가능한 영역은 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6.25 때 낙동강 전투할 때 우리가 북한군을 이긴 이유가 그 낙동강 전선에서 밤에 UFO가 와가지고 외계인들이 내려와서 우리 국군을 도와가지고 인민군을 다 쏴 죽이고 올라간다. 아닌 증거 대봐.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닌 증거 대보라고. 그런, 거기는 알리바이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승산이 없어요.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확실하게 입증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검증해 봐야 돼요. 이 검증하는 과정에 여러분의 자세는 반대겠지 하고 가지지 마시고 맞겠지 하고 가지도 마셔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정말일까 아닐까 하면서 가셔야 돼요. 편들지 마세요. 질문 좀 해도 예. 될까요? 저기 보랏빛 호수 말씀하셨는데 보랏빛 호수를 이주성 씨가 썼잖아요. 예. 근데 이주성 씨가 이번에 카톡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만 찾을게요. 그분 올려도 아, 예. 이제 어느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유언별을 옮기는 사람들의 속성이 자기도 잡힐 줄 알고 단속을 잘해요. 네. 말을 쭉 길게 할 때 요리조리 돌려서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자기 주장이 아니고 들었다 뭐뭐라고 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입장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었다는 부분은 고려하셔야 돼요. 입증 불가능하잖아요. 들었다고 하는 게 어떻게 입증 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 책이 처음에 제가 이제 분석하려고 쫙 펴서 쭉 훑다 보니까 첫 번째 걸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주성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77년 남한의 이리역 열차 폭파 사고도 우리 남방 공작원이 한 일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이리역 폭발 사고. 그죠? 그죠? 엄청났죠? 77년도에. 그로 인해서 나중에 저 이리라는 지역 이름이 익산으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 예. 근데 우리는 그 어두운 기억을 저편에 묻어놓고 이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건을 북한 공작원 사건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믿어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현재 휴전선이 있는 한 안보 불안증을 일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북한 공작원이 얘기했다 하면 약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불안해지는 거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역사 해설사로 공부하시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마시고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확인하세요. 우리 시대는 정말 다행스러운 게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접근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죠?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종이에다가 손으로 썼어요. 예. 지금은 자료 도서관에 안 가도 인터넷 안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찾아내잖아요. 네이버에다가 이리역 폭발 사고 딱 치면 그 사건 전체가 다 나와 있어. 1977년 11월 11일 날 한국화약에서 열차에 다이너마이트를 꽉 실어놓고는 광주로 내려보내고 있었어요. 이 열차가 이리역에 도착했는데 이리역 역승무원들이 그 당시에는 부정부패가 참 많았어요. 뇌물을 받지 않으면 그냥 통과 안 시켜줬어요. 그 열차가 하루 동안 거기 발이 묶여버렸어요. 추운데 그 열차 호송 담당관이 이름이 신무일씨예요. 당시 나이 47살. 화도 나고 배도 고프고 갈 데도 없고 왜 앞에 나가서 우동 하나 사 먹고 소주 한 병 들고 들어와서 술 마시고 밤에 깜깜한데 추운데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화차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꽉 실린 화차 안에 추우니까 촛불 하나 켜놓고 술에 취하고 자다가 촛불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불이 번집니다. 그 불이 번지니까 역사에 근무하던 역무원들이 화차에 불이 붙었다 불 끄러 가자고 달려가서 뭐 그 뽕뽕 얼어있는 바닥에 뭐가 있겠어요. 손으로 자갈을 긁어다가 자갈을 던지고 있었고 불이 번지니까 신무일 씨는 뭐가 실렸는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불 끄던 사람들이 저 안에 뭐가 실렸냐 하니까 다이너마이트라고 외치면서 도망간 거였어. 그래가지고 그 영무원 7명이 다 돌아가셔요. 신무일은 도망갔죠. 근데 워낙 사건이 크니까 이분이 그 다음날 자수했어요. 자수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받아요. 수감되고 나중에 석방됐겠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겠죠. 근데 이런 내막을 모르면 그 사건은 우리 남파 공작원들이 했던 성과라고 한다. 아 위에서 다 소문 났다더라. 믿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자제분들이 군대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군생활을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군은
거의 한 시간에 한 명씩 헤드카운트라고 하는 인원 점검을 해 가잖아요. 그죠? 근데 5.18 실제 기록에 보면 5월 27일 아침 06시 30분 되면 상황 종료 다 끝나요. 근데 저 친구는 한국의 5.18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고 자기 스토리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5월 26일 밤에 철수하라는 문전이 내려왔대. 그러겠죠. 그래서 철수를 해요. 하는데 문경세제를 통해서 넘어가는데 숲속에서 국군과 조우를 해가지고 총격전이 벌어졌고 국군이 몇 명 쓰러졌어요. 그 시각이 대충 5월 27일 09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에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가 모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기록에 남아요? 안 남아요? 더군다나 누가 다쳤다? 죽었다? 그럼 다치거나 죽은 군인의 가족들은 뭐예요? 그 연락을 못 받았으면, 그죠? 행방불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군에 가서 행방불명이 된 셈이에요. 그럴 리는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사건을 숨긴 이유도 없잖아요. 군이. 이게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것만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중간에 UFO를 입증하듯이 그런 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봐야 승부가 안 나요. 저 안에 아주 심각한 하자들이 몇 군데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2002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거예요. 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25년 동안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30년 지나니까 이제 와서 북한군 왔다더라, 안 믿으면 나쁜 놈 하면서 지금 이 우파 진영이 반으로 쪼개져 버렸어. 우리가 역사를 대할 때의 자세, 태도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해설하시고. 인문과학입니다.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걸 일본에서 번역해 나갈 때 과학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사이언스의 원어근은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이 뭐냐? 원래 있는 거, 어떤 물질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물질의 속은 뭐냐 하고 열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류 문명의 발전은요, 항상 깨어서 나왔어요. 어떤 물질이 발견됐다. 처음에는 그 물질만 갖고 놀다가 언젠가는 이 물질을 깨요. 쪼개요. 그래서 이 물질 속이 어떤 원리로, 어떤 구성 성분으로, 그죠?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해요. 그래서 다시 결합해 가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틀,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간 게 우리의 문명이에요. 성리학에서는 절대로 허용 안 해. 바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 있었어요. 성리학에서는 받들어 모셔야 돼요. 예컨대 지금 우남 이승만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이제 우파 문화 쪽에 있는 기념관들인데 여기에 가면 저분들의 업적에 대한 숭상을 해요. 분석합니까? 뭔 잘하고 뭔 아쉽고 이런 거 찾아냅니까? 안 하잖아요. 제사만 모시잖아요. 그럼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발전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역사 해설사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보다 나중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앞으로 많이 살아갈 젊은 아이들에게, 그죠?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과제를 더 찾아내서 두 번 다시 우리가 시행착오 없는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모색해봐라고 숙제를 내주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오늘의 주제인 독립운동기, 네? 여러분 역사 해설가 중에 오늘이 저번에 개화기였고, 그죠?
오늘이 1910년부터 45년 사이에요. 그죠? 이 과정에 많은 이야기들, 많은 책들,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다른 루트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 걸려있는 좌웅 윤치호 선생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우남 이승만의 인물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좀 이제 아시게 됐는데, 우남 같은 분들이 그 당시에 저분 혼자 있었던 건 아니에요. 1865년은 우남보다 10년 먼저 태어난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이 좌웅 윤치호 선생인데, 저도 이분에 관해서는 훗날 알게 된 거죠. 사실 왜? 제도권에서는 친일파로 완전히 딱지를 붙여가지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훗날 1차 자료, 이분의 1차 자료가 뭐냐면 일기예요. 우남 이승만 선생도 일기를, 메모를 남겨가지고 이분, 우남 이승만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골머리를 썩게 만드는 게 예, 수많은 기록물들이에요. 오늘 밥 먹을 때 3센트 썼다. 오늘 길에 가다가 뭐 차비로 2센트 썼다. 이것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두셔요. 왜? 저분 운동하셨잖아요. 운동가잖아요. 자기가 돈을 벌지 못하니까 후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 후원자들의 돈은 어떻게 썼는지 항상 기록에 남겨야 되는 게 저분의 철칙이에요. 네. 흔히들 지금도 그런 단체들 많잖아요. 그죠? 투명하지 못한 회계 처리를 하면서, 그죠? 시민단체라고 막 하면서 시민단체장은 호화 생활하고 있어. 그죠? 저도 저 우파 쪽에도 그런 분 몇 분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저런 분들은 국가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하십니다. 네. 그런 길을 가셔야 되는데, 우남 이승만을 쭉 보다가 이 윤치호를 딱 들어와 보면 여러분들의 지평이 훨씬 넓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독립운동 기간, 일제 강점 기간, 그때 실제 그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떤 꼬라지가 나오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0분만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무슨 뜻일까요? 그 과자가 나눌 과자입니다. 나누어서 분석하는 거예요. 애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 그 소스를 검증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근데 이걸 제대로 우리가 분석해내지 못하면 속아요. 그 우리가 속으면 피해는 상당히 커요. 예상 못할 만큼 커요. 특히 정신적인 부분은 그래요. 유언비어가 제일 무서운 건데, 세월호 사건이 발발한 직후부터 시작한 유언비어가 지금도 불식되지 않아요. 저는 세월호 사건은 8개월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아코랑을 메고 세월호 선체까지 수심 26m 안으로 내려가서 그 선체를 전체 봤어요.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왜 침몰했는지 알아요. 나중에 이제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사회는 유언비어가 처음은 근무를 빠져나가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저 광주 문제도 그렇고 국가적 재난 사건은요, 재난이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복구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비극이 벌어졌다. 그게 가정 속에서의 재난이에요. 그러면
해결하고 복구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야 가정이 다시 굴러가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다루는 분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과거의 사건, 재난 사건이다. 그러면 그걸 여지없이 사람을 선동해서 논란을 만들고 세력화하고 끊임없이 뒤흔들죠. 그러면 그 사건은 복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가까이, 최근에 가까이 있는 게 저 세월호 사건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뒤져보면 재난으로 만들고 싶어서 막 활동했던 게 광우병 사태도 있었죠. 그죠? 미선 효순, 그것도 재난 사건으로 퍼뜨리려고 갔죠. 그 전에 광주 5.18이에요. 광주 5.18은 지금도 재난 복구가 안 돼요. 갈라지고 또 갈라져요. 이제 탈북자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 바운다리 만들었어. 머리 나쁜 사람이 속아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설득을 해도 안 돼요. 직접 취재해서 증거까지 갖다 줘도 안 믿어. 그럼 뭐 어쩌라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수백 년이 된 것도 아니고 불과 우리 때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건 우리 정신적 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씀 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 여러분 오늘 제가 모시고 나오는 이 좌홍 윤초 선생의 일자 자료는 이분이 60년 동안 일기를 쓰셔서 그래요. 만약에 이분이 일기를 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오늘도 윤치호 사람은 나쁜 놈 이렇게 기억하고 갔을 거예요. 그죠?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세월호 사건 때 해양경찰들이 구조대들을 못 가게 만들고 일부러 막아놓고 세월호 안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유언비어들이. 근데 현장 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근데도 해경들한테 그 구조대들한테 야 니네가 그때 뭐 했냐 얘기 좀 해봐라 하면 얘기를 안 해요. 왜? 하도 언론들로부터 밟혀가지고 나쁜 놈으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경 구조대원들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나도 다이빙 하겠다. 물 쐈어요. 되게 위험해요. 제가 평생 다이빙을 하면서 그렇게 위험한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걸 들렸다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좀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데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나한테 해다오. 임진왜란, 임진왜란의 영웅은 이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냐? 만약에 이순신의 라이벌인 원균이가 일기를 쓰고 이순신이 난중일기를 안 썼더라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그랬어요. 원균이가 자기 입장에서 난중일기를 썼으면 지금쯤 우리는 저 충무공 동상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해경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떠내려간다. 그제서야 나와요. 그제서야 생각하고 깨닫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그 연속변침 책 안에는 해경의 난중일기라는 편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기록하셔야 되고 기록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죠? 지금도 참 아쉬운 게 그 5.18 사건 그때 제대로 기록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누구 편에도 설지 않고 그래서 미래에 더 이상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 지었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검찰, 수사관, 경찰, 군인 할 것 없이 다 바쁜 거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또 그 다음에 어디 가고 그 다음에 뭐 전출 가고 그죠?
영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뿔뿔이 다 흩어지죠. 그리고 나면 남은 건 대중의 기억 속에 있는 흐릿한 영상들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의 기억은 믿을 게 못 돼요. 부패하거나 발효합니다. 좋게 가면 발효가 되고, 나쁘게 기억하면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기록에 의존하는 거죠.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68년 11월 2일부터 시작된 울진 삼척의 전투 상황을 제가 복원을 했어요. 한 몇 년 걸렸는데, 그걸 복원하면서 참 답답했던 건, 군 부대 작전 일지들이요, 숫자들이 안 맞아요. 한 지역에서 같이 작전을 했는데, 총 부상자 현황, 뭐 전사, 부상, 민간인, 뭐 군인 뭐 쭉 나오잖아요. 다른 쪽에서 나온 자료하고 비교, 이게 안 맞아. 그때 누군가가 이걸 작심하고 맞추면서 가줬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산더미 같은 자료 속에서 밤새 일을 해가지고 숫자 7을 8로 고쳤을 때 이 중요성을 우리 사회, 우리 군 내부 시스템도 마찬가지. 이 중요성을, 이 노고를 인정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게 후진된 거예요. 바로 그게 후진이에요. 우리가 한 번도 선진화되지 못한 거죠. 조선시대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의 심기에 맞춰서 정치적 태도로만 일관되는 거예요. 그러니 권력만 잡으면 다 휘둘러요. 뭐 목포에 문화거리 만들고 뭐 집 한두 채 사다가 또 공모해라 공모하고 뭐하고 권력만 잡으면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조선시대가 다시 들어오는 거지. 그러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역사 해설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객관적인 사람이 돼야 돼. 그죠? 과학적인 사람이 돼야 돼. 어느 진영에 유리하고 어느 진영에 불리하고 이거 떠나야 돼요.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죠? 그걸 떠나서 일단 사실을 확인해야 돼. 진실이 자유를 지킵니다. 저 우남 이승만 선생이 평생을 애를 써가지고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갖다 주셨는데 그 자유를 지키려면요 진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실을 지킬 수 있는 노력과 용기가 없으면 이 대한민국의 간판 자유민주주의는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서론에서 본론으로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이 윤추호 선생이 굉장히 친일파라고 이제 욕도 많이 들어먹죠. 저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 저 독립문을 만들어 갈 때도 윤추호 선생이 상당한 이제 기여를 합니다. 이분의 집안이 좀 먼저 볼까요? 이분의 집안이 조선 초기에 홍구파로서 권력을 제법 가졌던 귀족 가문이었다가 조선 중기에 오면은 이분 집안이 완전히 작살이 나가지고 저 충청도로 내려가서 향반, 그 지역의 양반이에요, 그냥. 네? 완전히 지역의 양반. 그 양반에는 실제로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국반과 향반. 네. 중앙정부에 드나든다, 뭐 국회에 드나든다, 이게 국반이고, 동네에서 그냥 왕년에 내가 누군데, 누구 자손인데 하는 이게 이제 향반으로, 그죠? 향반으로 대대로 살다가 구한말에 와서 이분의 아버지, 윤응열이라고 하는 저분이 무과의 장원급자입니다. 무과의. 장군의 집안이었어요. 무인 집안이었어요. 이분 집안 자체가. 저 조선 초기에도. 그래갖고 저 윤응열 저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차관. 또는 국방부 장관까지도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개항도 하고 하니까 이 외국과 교류가 많잖아요. 국방부 관료로서 외국인과 만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쫙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무인들은 이 사고가 과학적이에요. 예. 힘을 다루고 하니까 과학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일본으로 건너갈 때 그 일본으로 이제 외교 사절로 갔을 때 윤치호를 데리고 갔다가 15살 그때 윤치호를 일본에 놔두고 공부시켜요. 3년 동안 일본에서 3년 공부, 미국에 가서 또 몇 년 공부, 그 다음에 중국 하면서 윤치호는 세계 전체를 다 꿰뚫었어요. 이승만 저분보다 10년 먼저 다 깬 거예요. 다 깨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이 조선은 가만이잖아요. 정말 정말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오산학교장도 하고 뭐 그 후진 양성을 위해서 모든 애를 썼어요. 마치 여러분과 저처럼 야 지금 이제 나라가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각성시켜야 되겠다. 하고는 무지무지하게 하다가 나중에 포기해버려. 나중에 포기하고 일본 놈들도 아이고 한심한 놈들이다 하면서도 일본 총독부가 와서 민초에게 뭘 요구하면 어느 선까지만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절하고 그냥 자기 위치만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처를 갖고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던 이분의 일기를 보면 정말 그때 일제시대가 어떤 건지 임시정부가 도대체 뭘 하던 사람들인지 윤치호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윤치호 선생이 그 친일로 나중에 이제 돌아선단 말이에요. 후기로 가면 그러니까 이 속 안에도 절절히 일본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다고 대놓고 얘기해요. 왜? 이런 이유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봐요. 첫째는 일제가 승리해서 앵글로색슨의 자만심을 꺾어주기를 진심으로 원했어요. 우리가 이승만 박사만 연구하고 이승만 박사의 강의만 들을 때는 그죠? 서구 미국인 참 좋은 것만 얘기를 다 들어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지 못했더라면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러나 좀 더 넓게 보고 나면 저분도 거기서 숱한 공격에 많이 처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전해지지 않은 것 뿐이에요. 네. 앵글로색슨들, 즉 백인들이죠. 백인들의 이 그 타인종에 대한 멸시는요,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지금도 그 버릇이 남아있어요. 저는 저 미군과 한 2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제가 계급이 좀 있어서 미군 장성들하고 같이 많이 다녀요. 근데 이 미군 장교들 중에, 장군들 중에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자기 운전병이 흑인인데 뭘 잘 못한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주먹으로 패요. 뒷자리에 앉아서 주먹으로 목을 패요. 그냥 패겠습니까? 온갖 욕을 다 하면서 패죠. 그때 이 운전병 어떻게 할까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차 세워놓고 도망가겠지만 노예처럼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아 이게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한테는 제가 직급도 있고 뭐 한 가닥 하고 하니까 함부로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면적이에요. 한 면만 보고 판단 못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윤치호는 그 서양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 앵글로색슨 백인들의 잔혹한 면들을 봤어요. 이게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특히나 그때는 나라가 강하면 약한 놈 밟아도 돼.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한테 밟았고, 그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도 흑인들 밟고, 그게 그 당시에는 세계 보편적인 질서예요. 네.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 윤치호는 정말 끔찍한 거예요. 더군다나 같은 황인종끼리는 그나마 덜 밟아. 일본 놈이 우리 밟을 때는. 근데 백인이 우리 밟을 때는 진짜 끔찍해. 이게 이제 작동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주의가 그 모국인 러시아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윤치호에게 있었어요. 한국의 반공사상의 근간에 자리잡은 경험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이미 일본 놈도 나쁘지만 저 러시아 저 레닌에 의한 저 소련 저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라는 걸 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1924년 태평양 잡지에 실린 이승만 박사의 공산주의에 대한 당무당, 레닌의 소련에서 레닌의 10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구촌에 처음으로 공산주의가 등장한 게 1917년입니다. 그리고 서구 유럽의 네노라는 그 유명인들은 찬양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네,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가 왜 잘못됐는지를 또다닥 지적해갖고 논문을 써갖고 발표해버리죠. 그 논문은 지금도 명제예요. 단 한 줄도 틀린 말이 없어요. 네. 그처럼 윤치호도 당시에 이 공산주의라는 게 황당한 거다. 볼셰비즘이라는 게 황당한 거다. 그걸 딱 지적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올리지 마세요. 네, 됐어요. 조선인의 민족성이 저열하고 독립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 윤치호는 일제의 내선일제로는 민족차별의 철폐, 곧 조선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긍정한 거예요. 심지어 일제가 독립을 허용해도 조선인은 군파투쟁과 살육밖에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군파투쟁과 살육밖에 이게 언제 때냐면 구한말 때요. 지금도 네. 그죠? 근데 지금은 다행히 살육은 가끔 해요. 살육 숙청하는데 저놈의 군파는요 네? 끔찍하잖아 그죠? 우리 저 틀을 아직도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구한말 때는 고종이 죽고 나서는 고종은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아무나 다 죽였거든. 예, 네. 김정은이죠. 어, 그렇죠. 맞아요. 딱 김정은이에요. 아, 문재인도 지금 숙청시키는 거 아닙니까? 고위 관직들 다 데려다가 김정은 방침은 아직 덜 가고 있어요. 아, 그렇죠. 거기까지는 덜 가죠. 아직은 덜 가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겹쳐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차리셔야 돼요. 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요, 어디 가서든 건물 하나 붙잡고 그 앞에서 그 건물을 매개로 해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 해설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각성되는 거예요. 새롭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내는 거, 그죠?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이제 윤치호의 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책을 몇 권 가져왔는데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들인데요. 이게 이숙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협력일기, 윤치호의 협력일기. 읽어봤어요. 읽어보셨어요? 대단하죠. 이 서울대학교 박지한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 못 구해요. 저는 이 책을 정가보다 3배 비싸게 중고 서점에서 샀어요. 네. 그거 제가 작년에 저기 네. 있는 도서관에 제가 신청했고 집어넣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끼리 전에 모임을 만드시라 그랬잖아요. 모임 만들어서 이런 공부하셔야 돼요. 구하기 힘든 책을 한 분이 구해오면 그걸 복사집에 가서 튀겨야 돼. 복사집에가 튀길 때 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조금 크게 확대 복사해달라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들 읽기 되게 편해요. 그죠? 그래서 스터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서로 이제 관계도 끈끈해지고 동지가 생기고 하면서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끈끈하게 조직이 만들어지려면 첫째는 세계관이 같아야 돼요. 둘째는 사생관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역사관 같은. 네.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이 들수록 진짜 끈끈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친구들을 만나요. 인생 재밌는 거죠, 이제. 늘 그래서 동아리는. 그 다음 하나가 이 책입니다.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마라. 이게 윤치호 선생의 아주 좌우명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일기예요. 이분의 일기를 정리해서 펴낸 겁니다. 이게 1차 자료예요. 그럼 우리는 이 1차 자료를 통해서 무조건 이거 다 알고 단정하지 마시고, 그죠? 이 1차 자료조차도 윤치호라는 분의 인식 틀 속에서 재해석됐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어떤 거는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거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더듬으셔야 돼. 그죠? 그리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이 교훈들의 하나를 몇 개를 여러분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 한 지난주부터 상당히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걸 옮겨 적었어요. 그걸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그 종이에 있는 한번 지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3.1운동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들어가 봅시다. 여기. 내가 3.1운동을 반대하는 까닭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3.1운동하면 이제 올해 100주년이니까 엄청 뛰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그럼요. 그러면 윤치호 같은 사람의 이런 입장은 완전히 밝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셔야 돼요. 1919년 1월 29일 수요일 체남성군, 체남성 아시죠?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파리 강화회의에 알리는 게 조선 독립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다. 외국에 알려가지고 우리의 독립을 하겠다는 거죠. 바보들 같으니. 왜? 이유는 이렇다. 첫째, 한일합병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조선의 악정이 일본의 유능한 행정으로 대체됐다는 게 너무나 외국에 잘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 조선의 상황이 종전보다 더 열악해졌다는 걸 파리 강화회의에서 납득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옛날에 완전 개판이었는데 예, 일제가 와가지고 근대화되고 있는데 이걸 가서 파리에 가서 우리 억울하게 뺏겼다라고 하면 누가 믿어주냐 이거죠. 외신들은 다 조선이 근대화되고 있다 이거 계속 보도하는데 기차도 다니죠. 건물도 새로 들어서죠. 네? 두 번째, 일본의 입장은 조선은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다른 열강의 군사력에 제압되지 않는 한 조선이 독립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영국이 하찮은 조선을 독립시킬 요량으로 일본과 전쟁을 불사할까?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맞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미국이 북한하고 전쟁을 해요? 안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 입장에서 미쳤습니까? 북한하고 전쟁하게? 미국은요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6.25 때도 장진호 전투에서 탈탈 털려버렸어요. 끔찍했어요. 미국의 최강의 부대가 해병 1사단입니다. 해병 1사단 14,000명 중에 절반이 작살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휴전하면서 밀고 땡기기를 2년 동안 미국은 질질질 끌렸어요. 1975년에 미루나무 사건, 도쿄 미루나무 사건 아시죠? 정말 저 북한 놈들 잔혹하게 네, 도쿄 미군 장교 두 사람을 죽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한 거는 그런 게 없어. 결국은 못 때렸어. 네. 푸에블로 납치. 푸에블로 말씀 잘하셨네요. 푸에블로 납치됐을 때 처음에 엔터프라이즈 뜨고 별 난리를 쳤어요. 그때 언론들은 이제 곧 미국이 북한을 때릴 거다, 원폭을 투하할 거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왔어요. 웬걸? 1년 뒤에 그해 연말 크리스마스 때 미국이 북한에게 비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쓰고 호루를 내고. 우리가 미국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미국은 감상적으로 우리 편이 억울하게 당했다, 우리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지점으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그게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고 그게 이 지구라는 행성 속에 있는 나라들이 하는 행태예요. 그 이상을 상상하면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또 갑니다. 역사상 투쟁하지 않고서 정치적 독립에 성공한 민족이나 국가는 하나도 없다.
북한이 핵 무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남한이 북한과 투쟁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우고 그죠? 우리 협력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협력했죠. 그러고 이제 와서 미국한테 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도 비판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싸워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사고가 언제부터냐? 이때부터냐? 네. 역사상 투쟁하지 않고도 정치적 독립에 성공한 민족이나 국가는 하나도 없다. 싸울 수 없다면 독립을 외쳐봐야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가 강해지는 법을 모르는 이상 약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구절절한 말 아닙니까? 혼자 밤에 앉아서 일기에, 그죠? 일기장에 우리가 사는 법이 뭔가를 이런 식으로 기록해 나간 분이에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전쟁은 우주 만물의 근본적인 운영 원리인가 보다. 이건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장로기도 하고. 전쟁은 육체적, 지적, 정신적 생활의 완성을 가져오는 유일한 수단이다, 방법이다. 밝음 대 어둠, 청결 대 불결, 금면 대 나태, 선 대 악. 이 모두가 끊임없는 전쟁이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 진보한 민족이나 국가는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호전적 민족이야말로 잘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다. 건전한 투쟁 정신은 성스럽다. 죄악에 대한 단호한 투쟁 정신 없이는 성스러움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호전 정신을 오용해 왔다. 하기야 인류가 오용해 오지 않은 게 없다. 호전성 덕분에 성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이 각성되고 개발되고 성숙된다. 기강, 불효불굴의 정신, 치밀하게 계획해서 과감하게 실행할 옮기는 정신, 모험심, 명예감 등등 말이다. 왜 주님은 힘, 싸움, 그리고 전쟁을 통해야만 완성에 이르도록 만드셨을까? 대단하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느꼈던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꼬닥거려 갖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런 분들이 우리의 이 기성세대들이 밟아버려요. 친일파라고 감추고 지들이 앉아가지고 조선시대를 다시 불러내고 있는 중이죠. 자, 봅시다. 오전에 변훈, 여기 이제 어떤 남자예요. 변훈이 찾아와 알려준 바로는 오는 23일 또 한 차례 시위가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예요? 19년 5월 20일이니까 3일절 지난 거죠. 그 주동자는 김가진 남작이라고 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쯤이면 선동가들은 사리 분별을 잘해서 독립운동에 발벗고 나서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할 텐데 이 윤치호 이분의 이 두꺼운 일기책에는요 독립운동가라는 표현은 한 번도 없어요. 독립선동가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도 지금 그죠? 선동가 많을 거예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반일 기세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인이 강력하고 단합된 정부를 수립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역사를 보고 알지만 그 당시에 중국 상황을 윤치호는 다 알고 있어요. 네. 지네 정부도 수립 못하면서 외교적 실패에 대해 투덜대는 걸 보면 더러운 연못에 집을 짓고는 모기가 많다고 푸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네. 그 다음 볼까요? 5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소요에 대한 당국의 공식 발표는 이러했다. 첫째 발단. 이게 3.1운동에 대한 결과예요. 피해 결과. 발단. 2월에 도쿄에 있는 조선인 학생들이 일본 중의원에 조선 독립을 청원했다. 이게 18 독립 선언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요 운동가들, 천도교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다. 세 번째, 58일 동안 소요가 지속됐다. 네 번째, 579곳에서 소요가 발생했다. 엄청나요. 310곳에 군중의 동태가 심상치 않았고 113곳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111곳에서 사상자가 발생했고
시위 가담자 중에 392명이 사망했고 838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8명이 죽고 106명이 부상을 입었다. 면사무소는 47곳, 우체국, 학교 24곳 군중의 공격을 받았다. 그런데 군인과 헌병이 조선인 가옥 수백 여 채를 방화한 사실, 지압약살 같은 거예요. 그런 건 통계에 전혀 언급 안 돼 있다. 이 윤치호는 그 승산 없는 독립운동하는 걸 선동이라고 나무라면서도요, 일본 놈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감추고 하는 걸 또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5월 24일 토요일, 사촌동 동생 윤치소예요. 치소의 부탁으로 오전에 개일 박사를 찾아갔다. 치소가 현재 상하이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기 아들에게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개일 박사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던 것이다. 개일 박사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는 지금껏 일본인은 용감한 데 반해 조선인은 겁쟁이라고들 생각해봤다. 근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각을 달리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세계의 계층, 즉 상층에는 독일, 하층에는 볼셰비키, 이게 좌익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는 소수의 현명하고 자유로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소수의 현명하고 자유로운 견해를 가진 사람,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돼요. 휩쓸리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 이 나라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나갈 길이 어느 방향인지를 찾아내십시오. 자, 그다음 볼까요? 5월 25일 일요일인데 오후에 유고원과 함께 남대문 밖에 나갔다. 신장로와 남대문역을 위해 철거된 집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였다. 역사와 그 부속 건물들의 부지를 마련하려고 700여 채 남짓한 조선인 가옥이 철거됐다. 물론 이와 같은 작업은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총독부는 이 작은 집들을 철거당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잃어버린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즉 총독부는 이 조선인들에게 토지 가격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른 곳에서 새 집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은 보상해 줘야 한다. 남만주 철도 주식에서는 토지 수용권이라는 미명하에 가난한 조선인의 재산을 강탈해서 큰 이윤을 남기고 있는 사업체다. 이런 게 조선인으로 하여금 고마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최선의 방책은 아닐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감이 잡히세요? 예. 지금 요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서울 역사 지금 있잖아요. 보상도 안 해주고. 예. 서울역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해설을 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옛날에 지금 현재 역사는 자리 옮긴 거예요. 그 염청교 쪽으로 2층 건물이었대요. 처음에. 그랬다가 약간 옮긴 거예요. 그러나 그 지역 전체가 조선인들의 조금 초가집들 700여 채 싹 다 뭉갰죠. 그죠? 뭉갤 때 명분은 뭐냐? 행정명령이에요. 네. 행정명령인데 그렇죠. 보상 그런 제도 없어. 네. 그러니 우리가 약해서 일제 억압을 받았을 때 이 나라가 근대화되어 가는 건 맞아요. 물질적으로. 그러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수탈과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양쪽을 보셔야 돼. 그러니까 식민지 수탈론, 식민지 근대화론. 지금 이 두 개가 싸우잖아요. 역사학계에서. 그죠? 이거 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새로운 중간기를 찾아내셔야 돼. 네. 심리적으로는 저 수탈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근데 하소연할 데도 없어. 저 당시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이 머리가 한쪽이, 누가 그랬지?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풍선처럼 양이 한정이 돼갖고 한쪽이 이렇게 높아지면 다른 쪽은 또 작아져. 인간이 그런 모양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준법정신 강해, 뭐 꼼꼼해, 이런 정리정돈 잘해, 이런 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유도리가 전혀 없죠. 획일주의. 네. 획일주의죠. 네, 그죠? 에너지가 한쪽으로 다 쏠려가 그런데 그런 마당에 저 서울역 앞에서 그러고 보니까 지금부터 거의 100년이네요. 그죠?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저기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까? 그 얘기 해 주셔야 돼요. 자.
5월 26일 월요일 며칠 전 밤에 독립운동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이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고 한다. 그 상상해 보세요. 서대문에 지금 있는 지금은 거기 이제 공원으로 만들어 있는 거죠. 거기서 깜깜한 밤에 만세만세 하고 소리 나면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대단히 어리석긴 하지만 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조선 문제가 세계대전에 의해 배태된 게 아니라는 이유로 파리 강화에 의해서 조선인의 청원이 기각됐다고 오사카의 한 신문이 보도했다. 내가 선동가들에게 이미 그렇게 말했었는데 이 우리가 일제에 먹힌 게요. 전쟁 통에 세계대전 1차 대전 통에 먹혔다면 전쟁 끝나면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체코의 마슬크가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전쟁 이미 전에, 그죠? 네, 우리 스스로가 별 헛짓 사는데, 이 동북아시아에서. 그래갖고 러시아도 불러들이고, 일본도 불러들이고, 청나라도 불러들이고, 그죠? 싸움들을 우리가 다 시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싸움해갖고 다 이기고 나니까 자기들 먹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는 거죠. 네. 28일 수요일에 볼까요? 그동안 두 개의 변호사 협회가 활동해왔다. 하나는 일본인 변호사 협회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인 변호사 협회였다. 일본인은 조선인에게 독립적인 기관을 허용하는 걸 참다 못해서 조선인 변호사의 반대도 불구하고 두 협회를 통합해버렸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지만 일본인은 모든 걸 자기 멋대로 처리했고 조선인 회원은 이 협회 모임에 불참하곤 했다. 그런데 올해 열린 정기 연례회의에서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해 조선인을 회장으로 뽑았다. 일본인 회원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이게 서울지검장인데요. 에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검사정은 조선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말이지 멋진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두 민족이 하나로 병합된 국가에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이 당선된 사람이 장도라는 분인데 나중에 납북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니까 저 때도요, 저게 일제시대예요. 그죠? 저 때도 사법고시 가서 법조계에 나가 있는 조선인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저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그 세계에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양반이 유진호 선생 있죠. 그죠? 그 양반들,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에 사법부에서 근무하던 조선인 관료들 있죠. 이분들은 다 일제시대 법에 발동한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해방이 딱 됐을 때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재헌. 재헌 위원. 법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재헌 헌법이 초안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건국과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사실은 일제시대에 있었던 분들의 사고로 이승만의 자유주의를 헌법에 담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헌헌법을 많이 들여다보면 엉터리예요. 그 배경은 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근데 역사가 이런 거예요. 역사가 이런 거예요. 이어지고 또 이어지지만 그러나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굽이치면서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6월 23일 월요일 위에 거 볼까요? 오전 11시쯤 7, 8명의 사람이 종각 부근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종각으로 모시고 가서 지금 설명하는 역사에서라는 거예요. 경찰이 달려가자 한 사람은 주머니 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남의 사람은 경찰에 잡혀간 거예요.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국 이 땅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눈을 부릅뜨고 지옥이나 진변문 곳으로 돌진해 들어가는 이 사람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이게 윤치호의 마음이었고 아마 여러분 마음도 비슷할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사실은 비극이에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자식들이 이런 일을 해.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중등학교 학생들이 또다시 동맹휴학을 벌렸다.
여러분 역사 탐방지가 또 나옵니다. YMCA 회가 여기잖아 여기 예? 네? 이 옆에 보면 비석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저 건물은 1960년부터 세워진 거고 그 옆에 비석이 있으니까 아마 약간 안쪽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건물이 이렇게 멋진 건물이 아니고 나무로 된 2층이거나 막 하여간 그랬을 거예요. 크게 YMCA 학반에서는 영어 수업이 있는 날인데도 학생들이 등교하지는 않았다. 그런가 하면 YMCA 학반 야간부의 경우는 학생들이 작년 이맘때보다 두세 배나 더 많았다. 당국은 조선의 국가적인 상징인 태극을 반지나 구체인 문양으로 쓰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조선인 관리들이나 독재자들의 째째함이 정말이지 거짓말 같기만 하다. 그들은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독일인을 모방하고 있다. 난 오이센 씨로부터 슬레스비히의 덴마크인이 자기 집을 자기네 국기처럼 빨간색과 흰색으로 칠하라는 걸 독일 경찰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누군가 지옥에 갈만한 인간이 있다면 아무래도 독일 황제와 그 하수인일 것이다. 요 줄을 잠깐만 볼까요? 조금만 올려보실래요? 예. YMCA 학관. 이 YMCA 여기에요. 당시 YMCA 학관에서 제일 인기 높은 반은 영어반이었다.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미국인 강사로부터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서울의 YMCA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영어 학원은 여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영어를 배운 인물로 장면, 변형로, 윤치영, 그리고 훗날 조선공산당의 지도자 박헌영.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건물 앞에서 역사 해설을 이렇게 해 주세요. 여기에 장면 씨도 여기 와서 영어 배웠고, 그죠? 박헌영이도 여기 와서 영어 배웠다고 예, 설명해 주시죠. 자, 7월 8일 화요일 날, 시내에 있는 그릇가게 가보면 진열되어 있는 그릇의 90%가 일본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발과 접시의 모양, 크기, 색상 등을 보고 있노라면 일본의 제조업자들이 조선인의 기호와 주머니 사정을 면밀히 연구했다는 흔적을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그릇 제조업자들은 조선인의 기호와 정서와 경제적 조건에 맞추어 그릇을 제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이다. 일본의 정책 이반자들은 아니 최소한 총독뿐만이라도 이 그릇 제조업자들로부터 뭔가를 제대로 배워야 할 텐데 만약에 그들이 이미 배웠더라면 조선인의 역사, 전통, 정서, 선입견을 그토록 무정하게 짓밟고 조선의 규정, 규칙, 법령, 법률 등이 넘쳐나도록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100년 전에 일제가 조선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걸 이제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현지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법과 규정을 만들어가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저놈들은 그 당시에 그런 머리는 없었어요. 무조건 조선인은 미개하고 자기는 선진화됐으니 자기는 선진된 규정을 따라야 돼. 한번 확 내려오거든요. 그다음 볼까요? 어제 오전에 박승민 씨가 잠깐 들렀다. 그는 이기찬 씨를 비롯한 몇몇 인사와 함께 일본 정계 지도자들을 만나러 도쿄에 갈 거라는 사실을 내비쳤다. 그는 조선인이 원하는 건 자치이며 동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기를 포함한 조선인이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박 씨는 정직하고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극소수 조선인 중 한 사람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기꺼이 자치를 허용할 것인지 설령 허용한다 하더라도 조선인에게 자치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난 너무 소심한 탓인지 몰라도 내가 다룰 수 없는 도구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누군가가 나 혼자 조종한다는 조건으로 비행기나 잠수함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그걸 받을 수 있겠나. 여러분, 여러분이 조종할 수 없는 선진 문물을 받으면 여러분 쓸 수 있어요? 비행기, 항공모함. 그 유지비만 해도 그죠? 이게요,
나는 이걸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미 동맹 사이에 전작권 환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전시작전권이에요. 전작권이라는 게. 그죠? 전시작전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전쟁이 나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직접 개입하죠. 동시에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엔 미국의 우방도 동시에 개입하죠. 연합작전이 벌어질 때 이게 전시예요. 이때 작전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항공모함 운영해 본 적 있나요? 없어요. 뭐 프랑스의 미라주 전복기, 뭐 영국의 해리어, 우리 없잖아요. 또 다른 많은 영역도 우리 없어요. 더군다나 정보통신 능력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겠대. 그러면 못 이기는 척 그걸 주는 사람의 심정은 어떤 생각으로 주는 걸까요? 망해라. 지금 똑같은 거죠. 이게 1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우리한테 줘봐야 우리 이거 못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우리가 전시에 지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느냐. 무기체계도 모르는데 우리는. 근데 민족주의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우리 거니까 가져와야 된다고 주는 거잖아. 좌빨 단순한 생각. 근데 그게 좌빨들 중에 복잡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쪽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결국 미군 철수하고 여기는 민족주의적인 국가로 등장해서 좌익 만세 국가가 생기는 거지. 그쪽으로만 이전을 하는 거죠. 네. 속은 놈이 바보예요. 자, 또 갑시다. 호랑이는 잔인하고 독사는 표독스럽다. 하지만 인간의 흉악함에 견줄 수 있으랴. 인류 역사는 개인과 국가가 상호간의 불의를 저지르고 상해를 입힌 기록에 다름 아니다. 크로멜이 집권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아일랜드의 가톨릭 신도들을 학살한 장로교인들은 아일랜드인의 원주민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1910년 엘라바마에 갔을 때 감리교 원로인 젠킨스 목사는 때가 되면 흑인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말해서 내게 큰 충격을 줬다. 난 일본인이 흥에 겨워 몇 년만 지나면 시베리아 변방의 한 구석에서나 조선민족의 자취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자 소원이자 의향을 떠벌리는 걸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점은 애국심, 자유, 충성, 종교 등의 미명하에 온갖 종류의 극악 무도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자, 이게 참 그 당시에 이 우리를 보면 약한 세력들을 무시하고 딱살한 게 이런 문제죠. 1910년에는 미국의 남감리교 평신도대회 참석하기 위해서 문치호 선생이 엘라바마에 가는 거예요. 그때 젠키스 목사 같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백인들의 노예에 대한 노예에 대한 태도 그런 거 우리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오후 3시에 경성교풍회가 YMCA 회관 소강연실에서 간사본을 가졌다. 나는 산회 직전에 두 가지의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첫째, 서울 YMCA 총무로 일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 다른 여러 기관들의 회장으로 일하면서도 하도 많이 곤욕을 치러본 때문이지 이제는 회장 소리만 들어도 몸소리가 쳐진다는 것. 이때 윤치호 선생의 사표는 수리가 안 됐는데요. 이 수많은 곤욕을 치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1896년에 독립협회 회장으로
지금 만들어져 독립문 만든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고종에 의해서 곧바로 또 이제 탄핵되거든요. 네? 그런 것부터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탄압받은 일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취재가 돼서 더 세밀한 게 나오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처음에 고종은 독립협회의 노선에 찬성해요. 그래서 독립문 건립도 찬성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근대화 시키려고 했는데 어느 기록에 보면 조시성을 가진 관료 중에 이른바 보수 수구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고종에게 가서 저 근대화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고종 폐하의 재산을 다 강탈하고 권력도 다 뺏을 놈들이다 그렇게 간언을 했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고종이 180도로 변해가지고 척이지네요. 그 부분을 누가 디테일하게 취재해놔서 그죠? 보고 하면 좀 더 많은 걸 보지 않을까 싶어요. 봅시다. 자, 7월 30일 날 볼까요? 얼마 전 인도의 신 타구르는 인도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서 영국인이 편자부 지역의 소유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항의했다. 3억 인구를 가진 나라가 언어, 정치, 종교, 특히 종교가 이 중에서도 최악이다. 이 때문에 서로 갈라져 철학적인 허세나 부리면서 강력하고 단합된 정부 하나 수립하지 못했다. 인도인은 극소수 이방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울먹인다. 대다수 인도인은 타락한 인도인 통치자의 통치를 받았을 때보다 오히려 영국인 치하에서 인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보다 많이 누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게 딱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인도가 무지한 인도인의 통치를 받으면서 비극에 처했을 때보다는 영국 놈들에게 통치받으면서 다수가 편하게 지냈잖아요. 합리적으로.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고종과 그 조선의 사대부 밑에서 신음하다가 일본 놈들한테 오면서 오히려 만세 불렀다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 외군이 쳐들어오니까 지역 주민들이 만세 부르고 따라가서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똑같은 게 우리는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로 단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울먹여 봐도 좋은 시를 써 봐도 모두 다 부질없는 일이다. 타고르는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시를 아무리 좋게 쓰고 노벨상 100개를 받아본 들 나라를 운영하는 세우는 것하고 다르죠. 그죠?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어떤 틀에 갇혀서 과거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양유삼 씨의 말로는 상하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자기들에게 합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 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물질적으로 자기들의 대의명분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 이 윤치호 선생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서열 14번째 부자였다고 합니다. 서열 7위가 김성수. 그동안 내가 관계했던 모든 공공운동이 실패로 끝났다. 아니 단순히 실패로 끝난 정도가 아니라 내게서 다시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앗아가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내게 연로하신 어머니와 어린 아이들이 있으며 그들의 건강과 행복이 무척 중요하다. 내겐 가망이 없는 사업에 모든 걸 내걸 만한 용기가 없다. 내가 보기엔 조선인은 아직 이토록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독립국가를 운영하고 유지해 나갈 만큼 정치적으로 각성되질 않았다. 그런데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선인이 그 정도의 지성을 획득하도록 일본이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껏 다른 민족의 지적 성장을 억제하는데 성공했던 민족은 하나도 없다. 공부하면서 깨달으면서 성장하려고 하면 어떤 나라도 그걸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길을 누가 만들었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60년대 대한민국이 교육혁명을 통해서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나온 거예요. 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50
54년도에 만들어진 교육법의 철학은 그죠? 민주교육, 민족교육, 과학교육이에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죠? 과학이라는 건 없었어요. 이 과학교육이 시작하면 들어오면서부터 초등학교에도 실과, 실과 과목 기억나세요? 네. 네. 남자애들도 바느질하는 거 배우고, 그죠? 또 병아리 닭 알 가지고 그죠? 병아리 키우는 거 그런 것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자동차 원리도 배우고 하면서 근대화되는 거예요. 역사상 어느 국가도 한민족이 성장하려고 애를 쓰면 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금기의 벽을 넘어섰어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용기고 모험이에요. 그죠? 네. 자, 가봅시다. 오전에 백남석군이 찾아와서 곧 미국으로 떠나게 될 것 같다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 내가 1888년에 미국으로 가던 길에 도쿄에서 만났던 니지마 박사가 내게 충고했던 내용을 백군에게 그대로 말해줬다. 자네는 미국에서 많은 죄악을 접하게 될 걸세. 우리가 사악한 것까지 배울 필요는 없을 거야. 그러니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배우게. 나는 백군에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흑인은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워싱턴이 주장했던 것처럼 조선인은 정치적 평등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경제적 평등에 도달해야 한다. 백군에게 여비의 보트스라고 이 외로를 주었다. 자, 제일 궁금한 게 200원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2억원이지 뭐. 예? 2억원이지. 그렇죠, 2억 됐죠. 아,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이 주제 따라 글을 쓰고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제 머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제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이 들어서 더 이제 근본적인 취재를 해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재원이 엄청 모자란 거예요. 근데 힘들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런 윤치호 선생 같은 분을 찾아서 다녔어요. 1년 반, 근 2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나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부자들은요, 지금의 부자에 비하면 규모가 한 5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그 일제시대 때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소양이 있었어요. 집안 대대로 또는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고요. 부자인 만큼 교양이나 또 학식이나 또 판단력이나 이 모든 게 다 고로 이렇게 올라선 분들인데 제가 만나본 21세기 대한민국에 부유한 분들 말로는 우파라고 하는데 한번 보니까 이분들은 그 부는 훨씬 높지만 나머지 부분은 훨씬 안 높아요. 부자들의 등목이 높다. 없어요. 왜? 이해를 해야 되죠. 왜 없을까 봤더니 부를 관리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긴 해요. 근데 거기에 다 집중을 해버려요. 그러니 다른 거 볼 시간이 없고 공부할 시간 없고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법부인 같은 거.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이러면 앞으로도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기껏 이렇게 허용하고 도와주는 양이, 액수가 엄청 볼품 없죠. 아, 여기서는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마 저, 우리 김배동 목사님도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시면 헌금 같은 걸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힘드실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물질로 이렇게 망가져가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해설을 하실 때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윤리적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동안 잘못해온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 성공하게 가르쳐 줬어요. 성공하는 삶이 뭐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지만 성공은 물거품이에요. 지나는 거예요, 그죠? 실제는 성공이 아니고 성장하는 삶으로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성장 중이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도 배우고 고개를 끄덕할 때마다 여러분 내면 속에서 한치 성장하잖아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표는 성장이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하면 그 다음 뭐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자리 지켜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는 못 올라오는 게 밟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비극적인 삶이에요. 그죠? 성장하는 삶이 뭔가? 항상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이 이 나이에 역사 해설가 있지도 않은, 알아주지도 않은 그걸 하겠다고 여기까지 나오신 건 여러분이 엄청 성장하신 거예요. 이제 강해지시면서 더 성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에게 성장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성공이 아니고 성장을 쫓아라. 그래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내면에 눈을 떠요. 내면에 눈을 떠야 여러분 스스로 자, 그걸 알게 돼.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 해주셔야 돼. 근처도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또 갑니다. 오후 5시에 사이토 제독이 서울에 도착했다. 오후 7시에 문희, 셋째 딸이요. 선희, 사촌 딸인데. 램버트 감독 일행을 마중하러 역에 나갔다. 서울역에 나간 거예요. 그러나 감독 일행은 오지 않았다. 에비슨 박사의 말에 따르면 어떤 얼간이들이 사이토 제독에게 폭탄을 던졌는데 그를 빗나간 폭탄으로 인해 여러 명의 구경꾼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난 이 얘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참말이지 애통한 일이다. 조선인은 이토 히로부미 씨 암살이 조선 병합을 재촉했다는 것 잊었단 말인가. 바보 같아. 뭔지 아시겠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한 것 때문에 조선 병합이 더 땡겨져 버린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없었어요. 또 히로부미는 네. 조선을 병합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잘 보셨어요. 근데 이런 진짜 이야기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 저지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저 빈라덴 같은 저 IS들 보면 그죠? 똑같은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만. 또 갑니다. 오후에는 집에 있었다. 3시 20분쯤 예쁘장에서 긴 학생이 찾아왔다. 그녀는 조선인민협회 명의의 서한을 내밀면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자금을 대달라고 요구했다. 난 나 자신과 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립운동가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선에 잠입하지 못하면서 내게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들에게 돈을 대라고 요구하는 게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소환을 챙겨서 떠났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임시정부에서 이제 모금책을 풀어가지고 국내 부자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 당시에 이 국내는 총독부 경찰들이 짱구입니까? 그죠? 밖에 해외 독립 운동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자금줄로 갈 만한 사람들 전부 다 요시차림을 쫙 해가지고 늘 따라붙고 조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돈이 나가면 경찰은 와가지고 국내에 있는 그죠? 그 자금원을 족칠 거죠. 빠른 계산이에요. 근데 윤초는 뭐라고 얘기하냐? 야, 니네들은 해외에 나가서 안전하게 숨어 있으면서 여기에서 사는 사람한테 와서 목숨을 담보로 돈 달라고? 그런 게 어딨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총독부 시정 기념일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의 명령으로 조선 상점들이 모두 철시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독부의 일종의 그 기념일이에요. 문 열었던 시작한 기념일이에요. 창설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념일날 축하를 하지 말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정가를 뿌렸어요. 야 조선인들 우리 그날은 축하하지 말고 상점 문 다 닫았자. 하고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상점 문 쫙 닫으면 그 얘기예요.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의 명령으로 조선인 상점들이 모두 철시했다. 조선인이 경축일에 일장기를 달지 않은 탓에 일본인 관리들과 민간인들이 잔뜩 화가 났다. 그들은 조선인이 일장기를 달지 않은 걸 두고 국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한다. 난
국경일에 일장기 다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사는 한 통치자들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더 큰 굴욕, 한일합방이요. 더 큰 굴욕은 감수하면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가 하면 당국은 조선인에게 일장기를 달라고 강요하지 않을 만큼 너그러워야 한다. 그들, 즉 당국자들은 조선의 국가 상징인 태극을 문양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한다. 여기서 저는 두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아, 여기 또 있네. 니들은 금지하면서 우리 사용하게 한다. 우리는 너희들의 국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의 국기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들의 좌우명이다. 이런 거죠, 그죠? 자기들은 하지 않고 그렇죠. 예. 잠깐만 거꾸로 좀 내려볼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 번 더 언더라인을 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시정 좀 더 올려보세요. 아니 거꾸로 올려 돌아가세요. 예. 지금 읽었던 거 여기입니다. 한결이 나는 뭘 말씀을 드렸으면 했는데 당국은 조선인에게 일장일 달라고 강요하지 않을 만큼 너그러워야 한다. 예. 그거죠. 태극 문양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 못하게 만든 거 그죠? 예. 상반된 자 그의 가을로 적어둡니다. 오전 9시 30분쯤 김정식 씨가 찾아왔다. 그는 내가 상해로 가서 4번 우열되어 있는 조선인을 하나로 규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난 독립운동에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고 있는 만큼 독립운동 때문에 모든 걸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말을 바꿔서 이상재 선생이 상하이에 가달라고 설득해 볼 의향이 있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나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청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씨는 이동희 그룹이 조선에 침투해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일본인을 몰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선인이 마지못해 일본인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걸 세계 만방에 입증하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려고 말이다. 이동희 씨가 누군지 아시죠? 조선 공산이다. 상해 임정에서 저 좌익 쪽으로 공산당으로 해서 레닌과 소통하고 나중에 레닌으로부터 공작금도 받고 막 했던 그런 분이에요. 이제 이미 1919년쯤 되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영역은 이런 레닌주의, 사회주의, 볼셰비즘 이런 것들이 쫙 내려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몇 년 전 철원 읍내에 한 일본인 두부업자가 살았다. 이 두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 일본인은 두부 한 모에 4전을 받았는데 바꿔주세요. 조금만. 네. 4전을 받았는데 한 조선인이 뒤늦게 가게를 연 거예요. 그 동네에. 네. 그래놓고 2전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인이 조선인을 읍내에서 내쫓고 읍내로 들어와서 두부를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겠어요. 그리고 이 합의 사상을 어길 경우 위약금을 50원 물도록. 근데 손님들은 읍 밖으로 나가 이 조선인에게 두부를 산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일본인이 조선 땅, 저번에 이제 우리가 병합했으니까 우리 땅이야 하고는 일본에서부터 여기 와가지고 조선 땅에 만만한 데를 하나 자리 잡아서 두부 아무도 안 파네? 지가 만들어 팔았어요. 4원에. 그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인이 한 놈 들어오더니 자기 영역에서 자기 동네에서 두부 가게를 열고 이전에 파는 거예요. 내가 장사가 안 돼. 그리고 그 조선인을 불러다가 위약금 문다. 다시는 이 동네에서 안 팔겠다. 그걸 내쫓았어. 그러니까 쫓겨나간 조선인이 저 밖에 다른 지역에 갔는데 자기 손님들마저 다 끌고 가고 거기서 다 사네.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이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정은 일본인의 요구를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가지고 조선인은 파산하고 말았더랬어요. 당시 도지사로 있던 이규환 씨가 이 얘기를 듣고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을 당시의 총독 데라우치 총독이나 하세과 같은데 이 총독과 야마가타 정부 총감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규환 씨와 야마가타 총무총감이나 데라우치 총독 서로 관계가 긴밀하잖아요. 이런 관계를 어떤 관계로 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협력관계예요. 협력관계. 저 이규환 씨 같은 사람이 없고 일본인이 직접 도지사가 되어가지고 통치를 하면 한국인은 더 힘들어져요. 현실적으로 이규환 씨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당시 오바라 총독부 농산공부 장관은 판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담당 판사를 감싸고 돌았다. 조선인이 일본인을 증오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런 행위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민족끼리 와서 하나의 국가 안에서 위계를 만들어 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게 불가능한지도 모르고 일제가 한국을, 조선을 병합하고 통치하고 하면서 나가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일어나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봅시다. 조선인 농민은 일본인 농민이 이웃이 되는 걸 꺼려한다. 경험의 점이 있는 조선인 상인조차 일본인 상인과 제외하려 들지 않는다. 일례로 종로와 같은 상업지구에 입을 가지고 있는 조선인은 가급적이면 일본인에겐 집을 임대해 주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한다. 일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조선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은 그들이 교활하고 비양심적이고 공격적이고 복수심이 강하고 사람을 잘 속인다는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인의 약속에 뭔가 득이 될 만한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조선인은 결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일본인 관리들이 조선에서 부당한 행위를 워낙 많이 저지르는 바람에 조선에서의 일본의 이미지는 아무리 훌륭한 설명서를 발표한다 해도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고 말았다. 이 부분도 여러분 기억해 주실 만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의 불신 풍조는 어디서 연구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조선시대 내내 사실은 불신 풍조가 만연할 만한 시스템이에요. 그죠? 이게 일제 와서 더 심해졌죠. 그죠? 공무원 사회 안 믿는다. 네. 저놈들하고 엮여봐야 손에 만나. 늘 이게 우리 몸에 있었어요. 네. 저는 그런 기억 속에서 95년, 6년 되면 저는 피부로 체감한 게 민주화라는 게 뭔지 체감했어요. 그 권력의 권위가 완전히 내려가 버려. 동사무소에 가면 거꾸로 우리가 대접을 받았어. 그전에는 우리가 눈치 봤어요. 어느 관공서에 가든 창구 밖에 있는 우리가 개원들의 눈치를 봤어요. 개원의 말에 달렸어, 모든 게. 그죠? 내려오세요. 그러면 내려와야 돼. 급행료도 줬잖아요. 아, 그럼요. 급행료 줬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 지금 훨씬 달라졌어요. 아, 완전 달라졌어. 아, 그럼요. 좀 문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갈 때 과거에 왔던 것 중에 잘된 거는 잘된 것들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갑시다. 자, 10월 24일 상해 프랑스 조계. 조계라는 게 그 외국인들 모아둔 동네예요. 프랑스 조계의 자치위원회가 자기네 조계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폐쇄를 명령했다고 오늘 신문이 보도했다. 독립 선동가들이 자기들의 미숙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독립을 선동하면 할수록 조선에서는 일본의 구상이 더 잘 진척되어 나간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천지신명이 보고하사 일본이 하는 일이면 뭐든지 잘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세계대전이 유럽을 피로 물들이면서 번성했던 많은 제국을 유린했지만
일본은 바로 이 전쟁 덕분에 벼락부자가 됐다. 조선은 역대 최악의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일본은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대풍년을 맞았다. 정치적 소요, 군대의 잔악행위, 가뭄, 홍수, 태풍, 콜레라가 서로 경쟁하듯 조선인을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지만 조선의 이 같은 불행 덕분에 일본은 조선인으로부터 땅을 빼앗는 계획을 달성하기가 한결쉬워졌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물려보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요 부분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이영훈 선생님께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다 보면 저 좌익들로부터 이제 몰매를 맞게 되는데 표현의 테크닉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식민지 때 외형상 근대화는 됐지만 내면적으로 수탈당해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죠? 구조적 수탈을 이영훈 선생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통계만 가지고 우리가 그때 군산항에 쌀 내준 거 이거 전부 다 서류에 다 있고 수탈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저 좌익들은 더 꿀따고 나는 거죠. 근데 이 일본은 어떤 식으로 수탈을 하냐면 당시 조선의 산업이라는 게 쌀밖에 없었어요. 근데 쌀값을 내리게 비싸게 책정 안 하고 쌀값을 싸게 책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농사 지은 농민들이 쌀 팔아봐야 돈이 별로 안 되잖아요. 은행에 대출 잠궈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화폐 경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토지를 파는 거예요. 그 토지 누가 삽니까? 일본. 그렇죠. 합법적으로 일본은 가는 거예요. 합법적 수탈을 한 거예요. 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 이 안에도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예, 우리 쪽은요 정말 지금 살기 힘든 거예요. 가뭄, 홍수, 태풍, 콜레라 그냥 완전히 개작살 나는 데다가 여기다 일본 놈들이 그런 식으로 합법적인 수탈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요 위에 보면은 요 조금 바로 위에 보면은 일본이 천지신명의 보호하사 그죠? 일본이 하는 일이 뭐든지 잘 되고 있다는 거 이게 20세기 초반 1차 대전 이후에요. 일본은 그때 세계 국제 무대에서는요 일본이 최강이죠. 예, 해군력 세계 최강이에요. 함정 톤수 최강이었어요. 제일 많았어요. 그때는 일본 입장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든지 하면 다 된다. 고 뭐든지 하면 내가 옳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남궁벽이라는 한 청년이 내게 편지를 보내 도쿄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조선민족이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10년쯤 더 철학을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 난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다음과 같은 것쯤은 쉽게 할 수 있다. 조선민족이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식인이나 지도자들이 수백 년 동안 유교 윤리와 불교적 이상에 관한 허황된 철학적 사색에 탐닉해 유용한 기술과 실용적인 도덕을 완전 무시했던 점이라는 걸 말했다. 나는 도쿄에서건 다른 어디에서건 철학을 공부하겠다는 조선인 학생에게는 결코 존중할 수가 없다. 예. 네? 네. 자, 여기 주 조금만 내려보세요. 오케이. 이 남궁벽이라는 양반은 시인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인문계 쪽으로 가서 철학 공부 더 하겠으니까 좀 지원해 주세요 한번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요절해요 일찍. 저때 시인들이나 이런 인문 쪽에 나갔던 분들이 폐렴 같은 거 알아가지고 많이 일찍 죽잖아요. 뭐 김유정 선생도 그렇고 이상 선생도 그렇고 그죠? 그런 천재들이 많이 쓰러질 때 이 한 단면인데 이때 이광수 씨 추망 이광수 씨가 기록한 게 있어요. 27년 동광이라는 잡지 기관들에 따르면 윤추호가 유학생의 여비와 학비를 보조해 주는 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었다고 한다. 예, 훌륭하죠. 첫째, 신학이나 과학 또는 신업을 배우는 자리가 예, 뭐 철학이나 뭐 이따위 또는 뭐 예술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 반액 이상의 여비나 학비를 준비해 놓은 자리가 예, 매립에 도와준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셋째, 애걸하지 않는 자리가 대단하죠.
애가라는 건 이건 그러지 정신이구나. 그럼요. 그러지 정신. 자기 심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좀 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는 심지가 있으니까 안 돼요. 근데 애가라는 법을 제가 잘 몰라서요. 안 돼요. 지금 되면 됐죠. 자, 봅시다. 아침에 일장기를 내건 가정집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리 동네에서 일장기를 단 집은 우리 집뿐이야. 경찰관들이 상점과 가정집을 돌면서 일장기를 달라고 독려하느라 동문서 취했다. 예전에 프리드리히 대왕이 사람 하나를 때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날 무서워하지 마. 넌 날 좋아해야 돼. 하면서 막 팬 거예요. 자, 조선인의 마음속에 일본식의 충성심과 신토를 심어주려는 시도야말로 일본인이 조선에서 행하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다. 충성심과 신토는 일본의 토양에 적합한 민족성이고 종교다. 열대식물이 조선의 정원에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일본의 역사적 확률과 유리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다. 올려보세요. 네. 자, 또 볼까요? 이때가 12월입니다. 이제 12월 13일 녹음일인데요. 요 19년 겨울쯤 되면 여러분 저 메밀꽃 필 무렵 작가 누구죠? 이효석 선생님이죠. 이분의 그 공평에 있는 그 문학관에 가보면 저 무렵 저 1920년대의 이효석 씨의 가정 생활 사진이 있어요. 그건요 우리나라 60년대 부잣집 사장 똑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집안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안락의자 옆에 피아노가 있어요. 그리고 초 해놓고 촛불도 켜놓고 기가 막히죠. 저 시대에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자, 이때 이제 회식하는 겁니다. 정오에 점심을 먹으러 조선군 사령관 관저에 갔다. 여기도 이제 높은 사람들이 사는 귀족들이 사는 거예요. 상류계급. 최근에 대장으로 승진한 우스노미야 장군이 피로회를 열었다. 총독을 위시해서 상당수의 일본인, 조선인 손님들이 참석했다. 조선인 민간인으로는 이상재 씨와 내가 유리했다. 이게 월남 이상재 선생이 여기 그렇죠. 난 한창수 남작 옆자리에 앉았다. 나는 이 의료의자 식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건물은 수리기간에도 1년에 4천 원이나 든답니다. 저 같으면 누가 이런 건물을 거저 준다고 해도 받지 않을 겁니다. 4천 원이면 1년에 4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엄청난 거죠. 4억? 40억 되는 거죠. 아까 100원이 1억이거든요. 예, 엄청난 거예요. 놀랍게도 한신이 이렇게 말했다. 왜요? 당신에게 4천 원이 돈 같기나 해요? 인생은 꿈 같은 거예요. 쌓아놓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는 내가 엄청난 부자이며 재산 축적이 왜 할 일이 없는 그저 호화롭게 사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정말이지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한창수라는 사람도 나중에 그 일제시대 때 남작받고 그러니까 이완용 계열로서 일제시대 때 이 나라를 일본에게 넘기고 귀족 자기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다 일본으로부터 돈 받은 거예요. 고종도 고종 황제도 1945년까지 돈 다 받았어요. 한 200명 받았어요. 예. 그 200명이 모여진 게 중추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심하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서울 주민들이 서울의 일본 신사, 즉 대신공 때문에 7천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 중 5,500원은 일본인이 떠맡고 1,500원은 조선인에게 뜯어내기로 했다. 신토는 일본 색채가 강해서 일본인이 아닌 다음에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조선인에게 하등 관심도 없는 종교를 위해 돈 내라고 강요한다면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다. 일단 볼까요? 이분도 참 많은 독서인인데요. 아일랜드 역사를 읽었다.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와 과오는 모두 영국이 아일랜드를 통치해서
통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와 과오를 쏙 빼닮았다. 이게 영국이 아일랜드를 침범할 때 이게 제국주의의 염장이듯이 마찬가지로 일본이 조선을 침범할 때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갖고 있는 버릇, 습관, 본능 다 거기서 범이죠. 자, 하지만 일본은 영국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영국은 일련의 정복을 통해 아일랜드를 차지했지만 조선은 정복된 게 아니라 병합된 거다. 우리 다르다 이거예요. 아일랜드는 영국에게 경각심이나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한 적이 없지만 조선인은 일본에게 그런 역할을 했다. 우리는 아일랜드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니네한테 문화 전수해 주지 않았냐. 그죠? 아일랜드는 영국 말고는 가까운 이웃이 없지만 섬이니까 조선은 일본보다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더 가깝다. 그러니 영국이 아무것도 없는 아일랜드를 짓밟듯이 일본 니네가 조선을 그런 식으로 밟으면 안 된다. 나중에 엄청 효과가 크다. 그 얘기예요. 마사리크, 이제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사리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목을 제가 왜 옮겨왔냐면 이 과정은 이승만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퍼즐입니다. 이승만은 외교 독립론을 주장하면서 외교 독립론의 노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계속했어요. 그죠? 근데 이승만에게 확신을 준 건 뭐냐? 마사리크예요. 볼까요? 마사리크 교수가 이때 1919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사리크 교수가 미국에서 선전을 잘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 조선인이 덜어 있는 모양이다. 이 속에 이승만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유럽의 정치를 발칵 뒤집어 놓은 세계대전이 없었더라면 마사리크든 다른 어느 누구든 간에 체코슬로바키아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체코가 독립을 하게 된 과정은요. 전후에 그전에 체코는 오스트리아 식민지였어요. 근데 오스트리아도 전쟁에 들어가고 해갖고 연합군들하고 막 치고받고 하다가 전쟁 끝나고 협상할 때 그 협상에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이 전쟁 때문에 우리 신음해서 우리 독립시켜줘. 사인만 하면 돼. 그때는 딴 때는 무력을 동원해야 되지만 국정선 그을 때는 사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때 마사리크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국제무대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결국 체코슬로바키아 독립하는 거예요. 총 한 방 안 쏘고. 그걸 이승만은 본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전쟁이 아니었으면 마사리크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였다. 전쟁 끝나고 났으니 그게 된 거다. 그 이승만도 노린 거예요. 일본이 전쟁, 미국하고 제발 전쟁만 하면. 그래서 전쟁 끝나고 미국이 이기면 우린 그때 미국놈 설득해가지고 도장만 받으면 된다. 이승만의 전략 그거죠. 네,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봅시다. 또 체코슬로바키아는 지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것과 국제정세를 완벽하게 이용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우리 조선인은 유능한 독자정부를 세울 준비를 갖추었나. 네. 훗날 보면 이승만과 극히 극소수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 국민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들이죠. 여기 볼까요? 마사리크는 누구냐면 체코슬로바키아의 국부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체코 대학교 철학 교수 지내고요. 89년부터 정계 진출해서 민족주의자로 이름을 알렸는데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유럽으로 망명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독일에 대해 저항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가 미국 건너가서 윌슨 대통령과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 조건을 협의합니다. 윌슨 대통령은 누구의 선생이에요? 네, 답 나오는 거죠. 네.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수립하고 4대 대통령을 지냈다. 이승만 대통령은 4대 지내려고 하다가 말았죠. 네, 다음 봅시다. 조금 더 가봅시다. 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재밌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물 수 없다면 짓지도 마라 하는 챕터인데요. 이때는 1920년부터의 그 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
정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대목들을 뽑았습니다. 읽어볼게요. 상하에서 온 청년이 날 만나고 싶어 한다고 이일군에게, 이일군이 내게 말했다. 그 청년이 상해 임시정부와 서울 간에 연락기관을 설치하고자 내게 얼마간의 자금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난 이분에게 그 청년의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으니 내게 데려오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임시정부 인사들은 일본 경찰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해 조계 본부를 차리고 해외 체류하는 게 현명하다는 걸 잘 알면서 왜 내가 내 가족과 내 자신을 무자비한 일본 법령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나하고 내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몸살이는 거는 네? 잘못했다고 난리를 치면서 왜 지들은 거기 멀리 외국에 숨어갖고 우리한테 자꾸 돈 내놓으라 이랬는 거예요. 네. 정당하지 않다. 그 얘기죠. 서울의 부자들은 모두 다소 긴 식객 명단을 갖고 있다. 이게 그 시대예요. 이게 우리나라 조선 말 일제 때까지의 부자들 집안은요 부엌이 항상 컸어요. 참모들이 몇 명이나 되고 식객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요새 사라진 요정, 그죠?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유명한 음식점들 보면 다 대갓집, 옛날에 큰 집안의 며느리들이에요. 음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형 여러 명 주문도 오는 음식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갖고 음식 장사를 나간 거예요. 네, 이거 여기 그런 겁니다. 서울의 부자들은 모두 다소 개인 식객 명단을 갖고 있다. 물론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식객들은 일반적으로 탐욕스럽고 배은망덕하다. 그들은 지난 2, 30년 동안 우리 집 식객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자기들을 부양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남에게 의존하며 사는 게 조선인의 제2본성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자존심은 너무 세서 땅 파고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남에게 손을 벌릴 정도로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가정스러운 습성 또는 본능은 배관열에서 비롯되어 발달됐다. 여러분 요즘 이 말 안 쓰죠? 배관열이 뭔지 아세요? 공직하면 무조건 거기서 관장하는 거야. 그게 배관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광주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네. 저 고생 엄청 하고 욕 엄청 들어먹고 무사히 빠져나오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럼 조의금이라도 모아야 되는데 전화해서 다들 축하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전화 받을 때마다 거꾸로 이게 축하할 일이냐고 물어봐요. 네?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잘못하면. 그래도 하셔야죠. 예.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거 되면 다 출세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우리는 이 배관열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배관열. 숭배하는 거예요. 공직, 관. 관을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이유는 공직을 잡는 것이 개인의 부의 축적에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혜원. 살아있는 배관열의 모델이죠. 그죠? 정말 모델. 네. 그건 역사입니다. 네. 이게 지금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지적해줘야 돼요. 네. 나는 지금 개성집에 있다. 낮에 하인들이 나무를 베어서 몹시 화가 났다. 내가 몇 번이나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놈들이 나뭇가지를 베어버리는 바람에 나무들은 마치 꼭대기만 몇 개의 푸른 가지가 있는 막대기처럼 보인다. 조선인은 나무를 보면 오로지 부엌만 생각한다. 참 이게 절절한 표현이에요. 그죠? 북한 씨. 나무만 보면 부엌을 생각한다. 아궁이 생각한다. 조선인은 나무를 베거나 껍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다. 조선인과 신한 나무 간에는 생사를 건 적대감에 비어있는 것 같다. 조선인은 끝까지 독립을 외칠 것이다. 하지만 아름답고 유용한 나무를 사랑할 줄 알아야만 독립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이며 실제로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단하시죠. 우리가 이 생명, 다른 종의 생명과의 교감, 이게 사실은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 말 구황 일제까지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참 드물었을 거예요. 그 이 시대에 하와이에서는 이승만은, 그죠? 이승만은 한인 기독교회 열고, 그래서 한인 학교 열고,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희망 없었단 말이에요. 독립할 희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승만은 여유가 되면 뭘 했냐? 작은 집 앞에 그 화단이 있어요. 하와이의 화단이라는 게 우리처럼 인색한 화단이 아니고 나무 잘 자라요. 이승만은 뭘 했냐면 늘 가위 가지고 전지 가위 가지고 네, 정원 손질하면서 그게 뭐냐면 그 생명에 있는 또 다른 존재를 키워가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역사상 유명한 지도자들 이승만, 박정희의 공통점을 우리 오늘 또 하나 찾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나무를 잘 키웠어요. 살림 놓고 해냈잖아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윤치호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디 나무를 보면 부엌을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합시다. 영국 선교사님이요. 예. 저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그 영국 남부 남쪽에 어디 해변가를 갔대요. 아, 예. 근데 새들이 나름 새들이 고르니까 예. 짱돌을 짓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 70년대 후반에 후반부터 스킨스쿠버를 배웠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레저 문화가 굉장히 열악해서 스쿠버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고 누가 가르쳤냐면 군에서 UDT 출신들이 와서 이제 가르쳐줬어요. 저만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웠는데 80년대, 90년대 와서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갔고요. 한 20만 명 넘어요, 지금. 근데 이 한국 스쿠버 다이버들의 문화가 뭐냐면 물속에만 들어가면 움직이는 건 다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잡아. 그냥 시장 가서 조금만 돈 주고 사면 되는데 그걸 직접 잡아서 자랑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해녀들하고 싸움이 나고 네. 그러니까 이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또 가봅시다.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이혼은 죄 없는 여성과 더더군다나 죄가 없는 아이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크나큰 죄악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죄악인 조혼은 조혼이 먼저 타파되어야 한다. 조선의 노인은 조혼이라는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만 추구하는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훗날 가정을 화목하게 꾸려나갈 수 있을지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런데도 이 노인들은 조선의 독립을 꼭 싶어 한다. 이 비합리적인 사고에 물든 사람들이, 그죠? 조혼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나이 어린 손주. 얘들 빨리 결혼해가지고 그 표현대로 하면 시 받아서 대를 잇는 이거잖아요. 동물적 본감각. 그걸로 그냥 뭐 결혼한 이후에 그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중요성 이거 없는 거예요. 더 비극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 불합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욕망은 또 조선 독립이야. 그리고 일본이 무너지고 나니까 독립운동 끝. 사실은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도대체 우리의 독립운동은 무슨 독립운동이냐? 광복은 뭐냐? 저는 광복이라는 말이 사실은 복고 같아요. 그 고자는 옛 고자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죠. 그죠? 저게 광복이 아니고 복고로 가는 거예요. 독립운동이 아니고 복고운동 같아요. 다시 노비제가 있는 그 옛날로 돌아가자. 그거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 이제 땅 얘기 나오네. 농경지 매입해서 그 땅이 일본인 손에 넘어가는 걸 막는 사람이야말로. 그 땅을 팔아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준 이보다 더 현명한 애국자다. 맞잖아요. 가난한 소년을 그의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야말로 정치적 소유를 위해 학생들을 선동하는 이보다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이다. 오도된 사람을 성실한 종교적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미한 민중에게 만세를 부르도록 만들어서 감옥에 가게 하는 이보다 조선민족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지금은 조선인이 배우며 기다릴 때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뭔가 꽉 막혀 있는 부분, 이걸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태극기 들고 나가서 궐기한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뭔지를 만들어 찾아내가고 그 부족한 걸 보충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맨날 저 박근혜 박근혜 외치면 환장하는 건, 제일 환장하는 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일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는 밖에서 자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재인 정권은 더 안 풀어주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거 볼까요? 각자님. 우리의 일본인 친구들은 미국과 일본의 동화 정책을 비교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 모양인데 일단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첫째, 이방인이 미국 가서 얻는 것이 있고요. 이쪽은 조선인이 일본 치하에서 얻는 게 있어요. 비교합니다. 미국에 가면 언론 출판 노동, 언론 출판 집회인데 운동의 자유가 있다. 근데 조선은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없어요. 운동의 자유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 다음 볼까요? 사업, 교육, 사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미국에 가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동양의 한 젊은이가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한국 같으면 그게 불가능이죠. 그게 이게 바로 진정한 평등이에요. 기회의 평등.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그죠? 그런데 한국은 교육 수준이 열악하고 철도, 세관, 통신, 은행 등의 분야에서 모든 곳에서 조선인은 차별 대우받아. 일본인과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는 전혀 포장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요 부분이 한국 사회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우리 내부에서의 차별이에요. 여러분, 이제 영화, 친구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거기에 보면 저 고등학교 교실에 선생님이 이 공부 못한 놈들 불러다 내갖고 한 대씩 때리면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하고 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아버지가 저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 학생한테는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안 물어요. 아버지 잘 계시제? 안부 전해서. 차별이죠. 자식, 부모의 계급이 자식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죠? 차별이죠. 지금 직장에도 비슷해요. 우리 사회 비슷해요. 예, 지금 현재 로스쿨이 그런.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럼요. 그러면 이 차별들이 언제 만들어지고 여기까지도 왔을까? 더듬어 보면 조선시대예요. 그 인식을 우리 사회가 다 할 때 비로소 이 각성에 의한 이 차별의 문화가 깨질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장군이면 이 아이는 달라져. 아버지의 직급에 따라서 자식의 군 입대의 보직이 달라져. 그죠? 이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런 국가는 오래 갈 수 없고 갈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 이렇다. 자, 봅시다. 미국 가면요, 말단직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공직에 뽑힐 권리가 있어요. 사실 우리 정치 쪽은 이럴 수 있죠. 상권하고 대통령 된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근데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모든 공직에서, 심지어는 면장 자리에서부터 쫓겨나요.
그리고 월급 면에서도 차별 대우 받아요. 저는 저 나쁜 개인사지만 오늘 군생활 오래 하고 늦게 사회 복귀하다 보니까 대기업 원서를 못 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근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쓴 논문이 주목을 받고 해가지고 프리랜서로 월간조선에 기고를 했는데 이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대특종이 몇 번 되고 하다 보니까 조선일보 측에서 들어와서 일하라고 기자로 채용을 했는데 채용하는 날 가보니까 계약직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계약직 우습잖아요. 근데 그때 94년도에 계약직은 새로운 단어였어요. 막 스포츠 신문 같은데 고액 연봉 계약직 막 이런 걸로 막 장밋빛 그림이 그려지고 그때 저를 그 월간조선에 집어넣었던 분은 뭐라고 설득했냐면 초봉은 작게 해도 매년 특종 많이 하면 계약 금액이 올라가니까 너가 동료 기자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사인을 했는데 사기였어요. 주질 않지. 절대 안 되죠, 그죠? 그의 말부터 계약서가 딱 내려올 때 일괄 협상 없어. 그냥 9% 인상 계약할래 말래요. 근데 그때는요. 저도 이제 가정을 꾸려가는데 그죠? 이것 때문에 직장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울며 겨자먹기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가난해져요. 그때 저하고 제 동기가 이제 저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최부식인데 봉급이 한 절반 가까이 차이 났어요. 남들은 몰라요. 조선일보 기자고 특종 많이 하고 유명하고 하니까 제대로 대접받는 줄 알아요. 남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 내부에서 이 계약직으로 차별받으면서 아 이게 조선시대 조선인들의 차별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면 본지 기자들 정규직 직원들이죠. 지금은 사실은 그때는 계약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걔네들만 주고 저한테 아예 안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겪으면요 굉장히 서러워요. 그래도 버텨야 돼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여간 그런 차별들. 그 다음에 장래에 카네기나 로펠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물론이고 이런 사람이 되려는 격려도 받는 게 미국이에요. 이게 근대 국가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자식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되라고 격려를 하시겠어요? 우리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온갖 종류의 특혜를 받고 수천 명씩 무리 지어 건너오는 일본인 농민들에게 공간을 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토지를 빼앗기고 마는 게 그 당시 조선 우리 조상들이었어.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국 쪽에 간 사람은 충직한 미국인이 되는 거예요. 네. 충직한 미국인. 지금 현재 이라크나 또는 아프가니스탄에 몸 던져서 나가는 미군들 충직한 미국인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자기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왜? 여기에 있는 이런 가치관대로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일제시대 때부터, 일제시대 때도 일본으로부터 차별을 받아가지고 과격한 반일 인사가 됐잖아요. 지금은 국내에서 차별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과격한 반정부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체제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딨냐? 우리 속에 차별 문화예요. 그죠? 사실은 요 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의 갈 길이 사회 운동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운동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대한민국이라도 이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꿈을 이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면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예요. 또 가봅시다. 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시간이 5분 남았네. 5분 남았죠? 네. 자, 우리에게 일본을 경멸할 자격이 있는가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첫째,
일본인은 깔끔하기로 유명한데 우리는 불결하다고 소문나 있고, 그들은 부지런하기로 유명한데 우리는 게으르다고 소문나고, 민족 감각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자기들의 메마른 조국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 시켜놓았다. 근데 우리는 아름다웠던 강산을 훼손하고 어딜 가거나 미개함과 우매함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민둥산을 갖고 있다. 이때도 이미 민둥산이었고, 그죠? 1950년대까지 민둥산이에요, 그죠? 박정희 나오기 전까지 민둥산이었어요. 일본인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오면서 모든 종교와 도덕의 기본 원리이자 정부의 기본 원리이기도 한 호전성을 습득하고 발전시켜 왔는데, 우리는 지난 500년 동안, 이게 조선이에요. 치욕수는 이조시대에 우리의 호전성은 잔인하고 이기적인 전제정치가 고안해낸 모든 기제들에 의해서 완전히 뿌리 뽑히고 말았다. 우리 호전성 자체가 윤치호는 기억을 하지만 이조시 500년 유교 성리학 체계, 이게 우리 호전성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전성이라는 건 승부욕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그런 에너지가 조선으로는 없어요. 조선에는 없기 때문에 월드컵 세계 4강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치? 근데 그 월드컵 세계 4강의 실제 에너지는 어디냐? 고려, 신라, 삼국시대에 있었던 우리 호전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걸 지금 끌어내지 못하면 또 작살나요.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자부심 강한 민족들이 앞다퉈 동맹을 맺으려 하는 일본인을 경멸할 자격이 과연 우리한테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 최상의 행동은 일본인들의 뛰어난 자질을 가능한 한 많이 배우고 모방하는 것이다. 그들의 청결, 근면, 협동, 기강, 음식력 등을 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안창호 씨 이야기 잠깐 나오는데 해볼게요. 안창호 씨가 지역감정의 소유자여서 기호인들의 노력으로 독립을 얻을 것 같으면 차라리 독립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서북인들은 기호인들에 대해 커다란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안창호 같은 지도자가 마음속에 분파적인 편견을 품고 있다는 얘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 한 가지만으로도 조선인이 아직 독립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은 저 문학 이승만 박사의 최고의 정적이었을 거예요. 일제시대 사사건건 뒤에서 발목 잡고 반대로. 이유는 저 기호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는 서북인이다. 조선 500년 동안 차별받았는데 저 기호인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승만에 의해서 기호인들에 의해서 독립이 되려면 아예 일제한테 계속 붙잡히는 게 낫다. 이걸 공공연히 떠들고 다닐 정도예요. 아, 그렇네. 모르죠. 처음 들으세요? 이거는 이승만 욕구가들한테도 상식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노사단 성의 조직, 군사단, 뭐 지금도 뻔히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동로가 있어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너무 재밌는 것들이 좀 있는데 맨 마지막으로 가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뭐, 여기, 18일이 맨 마지막, 아니, 단독 참여이고, 22일, 오케이. 자, 1921년 1월 22일 날 윤치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인이 그토록 쉽게 볼세비즘을 받아들인 이유가 뭘까요? 이 볼세비즘이 좌익사상이잖아요. 네. 이걸 여러분도 오늘날까지 우리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조선인들은 쉽게 좌익으로 가느냐. 1920년대도 이미 그랬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근원이 있어요. 그걸 윤치호는 지적한 거예요. 첫째, 자유로운 정부 체계의 근간을 이루었던 신족 체계와 유교적 도덕성 덕분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사부 일체예요. 임금이 아버지와 같고 이게 자유로운 정부예요. 백성. 백성을 위하는, 뭐, 어엿비 여겨, 이게 임금의 입장이잖아요. 그게 자유로운 정부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
남에게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의 위계질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부만 믿으면 돼. 수령님만 믿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그게 북한이랑 똑같이. 자, 그렇게 되니까 완벽할 정도로 그 위계질서가 발전해버렸어. 조선인에게 남다른 재능 한 가지가 있다면 기생본능이야. 이 기생이 뭐냐? 그 기생충. 네, 숙주에 붙어서 사는 기생본능이나 신리, 즉 더부살이를 하는 것이다. 예전에 조선인은 일륜이라는 미명하에 친척과 친구들에게 얹혀 살았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집에 좀 살았는데 저희 집에 보면 늘 친척들이 와서 이제 며칠씩 묵고 가고 그죠? 맨날 저 어린애 저 같은 애한테 귀엽다고 맨날 저한테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환신사는 거예요. 부모는. 네. 그런 거죠. 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애국심이라는 미명하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중이라는 미명하에 남들에게 어째 살고 있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일본 정권이 조선인에게서 관직을 빼앗고 조선의 공업과 상업을 독점하고 일본인 이주민을 위해 조선의 농민을 내쫓음으로써 조선인을 거지와 다름없는 상태로 몰아세우는데 수백 년 동안의 기생심리로 인해서 스스로 구하고자 하는 자구의식과 남다른 생존경쟁 정신이 뿌리 뽑혔다. 그래서 조선인은 총독부 지원을 받는 일본인과 경쟁하게 되면 한낱 운동선수와 맞서 싸우는 악이나 다름없게 된다.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길들여진 게 자립의지가 없는 자구의지가 없는 의존성만 있는 이런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인들을 여기다 뿌려놓으면 우리는 걔네들하고 생존 경쟁하면 이길 수가 없다. 이거. 네? 근데 부패한 조선 왕조 치하에서 조선인이 부자가 되기란 불가능해. 그러나 좀 더 자애로운 일본 치하에서 조선인이 최소한의 생존 수단을 찾는 것도 더 불가능해져. 그런 조선인 입장에서는 볼셰비즘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네? 그러니 에이 하고는 레닌에 붙는 거예요. 레닌에 기대면 되는 거예요. 이 볼셰비즘에 기댄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주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저 시대는 3년 전이에요. 이게 1921년이니까 4년 전에 지구상에 처음으로 볼셰비즘이 나온 거예요. 4년밖에 안 됐어요. 신사상인데 그게 소련에 의해서 국제공산주의 운동으로 쫙 퍼지잖아요. 저게 올라타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운동 기간 중에 이 대륙으로 들어갔던 독립운동 계열들 해반은 기생하는 거예요. 큰 세력에 기생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위한 자구 노력에 자주 독립 정신 그게 없고 저기 기생해서 걔네들한테 올라타기만 하면 돼. 그런 식의 과거의 독립운동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제가 입력해 드린 거 그 다음에 또 앞부분에 소개시켜 드린 책들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보시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장할 때 전해 들었던 독립운동사와 다른 실제 모습들을 보시고 오늘날의 입장에서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해설을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났네요. 사실 밤새서 하고 싶었지만 밤새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걸로 끝나고 사실은 원래 다음 주에 계속 연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과의 약속을 하기 전에 다음 주는 다른 단체와 강연 약속이 잡혀 있어서 다음 주는 여러분과 뵙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 여러분과 다시 한번 뵙고 해방 이후의 건국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하는 게 제 희망인데 그때 가면 또 제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변함없이 오늘 저 기록강 강의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